대한민국 응원할 때 야유 오지게 하는데, 아 중국은 원래 그 야유가, 아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야유해. 야유하는 거 보이죠? 야유하는 거 보이죠? 잠깐만 이거 옷 무슨 옷이야 이거? 앞에 AIA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어디 옷이야? 토트넘이야? 손흥민 옷이라고? 아니 야 중국 팬도 손흥민 팬일 수 있잖아. 손흥민 응원할 수 있잖아. 근데 지금 야유 소리 들리죠? 참 이런 것들 참 어? 아휴. 근데 밑에 댓글을 봅시다. 아 댓글 보면 딱 나오네. 첫 번째 댓글이 띠우렌시엔엔. 아우 쪽팔려. 또 뭐야? 다스타 랑구토. 아우 야 뭐 때려 패버려. 깡 없는 새끼. 뭐 약간 이런 식으로. 다 뭐 욕이지 뭐. 수이란 다른시 부도이다. 딴 타 호가이 아이다. 폭력은 잘못된 거지만 저 새끼는 맞아도 돼. 야 이거 뭐야? 이거 막은 거야? 왜 이거 댓글 좀 보자는데. 야 봐봐 여러분들. 봐봐. 방금 전까지만 댓글 볼 수 있잖아. 방금 전까지도. 근데 밑에 이제 댓글들이 약간 좀 격해지니까 여러분들 댓글 다 지워졌어. 이게 중국이 실시간 검역입니다. 에, 지금 여기 댓글 1739개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0으로 됐어요. 아... 야 축구를 보긴 왜 봐. 야 공부해야지. 아우 야 이 친구 현명하네. 야 이 친구 크게 될 친구네. 그래. 시간 낭비는 하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아, 공부 바로. 야, 이 친구는 이런 친구가 중국의 미래를 이제 이끌고 갈 그런 인재라는 거예요. 어? 아, 이 정도면 베이징 칭화대 그냥 들어가지. 아, 댓글 한번 볼까? 不是, 今天 고주 踢的 可以了, 别带节奏. 야, 이거 아니잖아. 아, 야, 오늘 국대 잘 찼어. 야, 이런 거 선동하지 마. 그다음에 어떤 사람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. 지시 중국 축구의 배아이 예시 교육의 배아이. 이거는 중국 축구의 비애이자 중국 교육의 비애입니다 라고. 그래서 밑에 댓글들 다 야 오늘 잘했어 그러지 마. 야 실력 차는 어쩔 수 없잖아. 야 오늘 중국 잘했어. 다들 위로를 하는 이건 뭐야. 우와 씨발 우와 우와 씨 이 새끼. 잠깐만 우와 씨 전사네. 야, 이런 애들을 데려가서 축구를 시켜야지. 야, 지금 발차기 보여? 지금 다리 날라가 있어. 지금 이게 소림 축구야. 아니, 그리고, 야, 이런 자유까지. 그리고, 아니다. 아, 이런 얘기 하면 안 돼. 이런 얘기 하면 또 노딱이야. 이거 되려나? 여러분들, 아, 그냥, 왜 중국 사람들이 이러냐. 여러분들, 옛날에 문화 대혁명 시대를 검색해보세요. 그때는 무슨 뭐 자기 가족들도 다 그냥 야 너 배신자지. 가족들까지 다 갖다가 그냥 밀고 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그런 시대였어. 야 근데 진짜 지금 시대에 야 축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할 수 있잖아. 이것까지 강요해? 아 국민성이 진짜. 어우 잠깐만. 야 오늘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. 어? 야, 이 친구도 깜짝이야. 와, 이거 진짜, 와, 패싸움 하는 건가? 정말, 와, 이거 그냥 집단 부탄데, 이거? 와, 이거 단체로 밟아버리는데? 아니,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와 지금 여기 들리는 게 쌍욕 패드립 이런 거 완전 진짜. 야 부모님 안부욕 이런 거 완전 연속으로 들려요. 아니 손흥민 좋아할 수 있잖아 왜 그래. 너무하네. 어? 이건 뭔 영상이야. 그래 이런 훈훈한 영상도 있는데. 써니
아 여기 지금 중국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不要紧. 괜찮아 괜찮아. 근데 진짜 야 이거 뭐 아니 야 축구 팬도 마음대로 못해 이제? 이거 옐로 카드 먹었을 때 아이씨 이거 우레 옐로 카드 엄청 항의하는데? 아 이럴 때 막 몸싸움 하거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 그냥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심판이 진짜 못했으면 뭐 감독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? 아 이거 지금 중국의 공항에서 중국 공항에서 손흥민 선수를 맞이하는 손흥민 선수의 팬들. 이 사진 또 꽤 핫하네. 야 중국에도 손흥민 선수 팬이 많구나.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 팬이 들고 있는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이지? 아 이 사진이 이 사진이야? 야 오늘 짤들 많이 올라오는데. 토트넘 입은 야. 일단 여기까지 번역을 하자면 초반에 한젠 이거는 매국노라는 뜻이야. 매국노. 또 다른 말이 있나? 야 이거 했다고 한젠이라고 부른다고? 와 심하네. 야 네가 그러고도 중국 사람이야? 이러면서 야 깡 있으면 얼굴 까봐 이 새끼야 뭐 이래 이러고 있어. 나와 너 깡 있으면 나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주위에 패드립이 난무합니다. 부모님 안부가 난무해요. 옷 벗어! 토이프! 옷 벗어! 막 이러고 있어. 너 일어나! 너 깡 있으면 일어나! 얼굴 까! 뭐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. 아니 야 손흥민 팬 할 수 있잖아. 아 지금 다 이거 부모님 안부예요. 다 부모님 안부. 중국에서 제일 센 욕. 이 욕을 한다는 거는 싸우자란 뜻이야. 아 야 진짜 쟤 저러다 죽겠는데. 아니 손흥민은 응원할 수 있는 거잖아. 토트넘 팬 할 수 있잖아. 왜 저래? 그리고 잠깐만. 중한大战 一批热刺球迷聚在场外合影 중국国旗被扔在脚下. 와 이런 사진을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애들 지금 얼굴 다 까져있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돼?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사진 올리잖아요. 중국과 한국 대전에 토트넘 옷 입고 손흥민 응원하는 한 무리의 인파들. 이 사람들은 중국 국기를 땅에다가 버렸다. 이러면서 지금 여기 밑에 국기 요거 떨어져 있는 거 이러면서 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려놨네. 한국 관광객 아니냐고요?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옷 입은 거 봐서는 착장 봐서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. 중국 사람들입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물을 오랫동안 먹은 중국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. 아니면 뭐 국적이 중국이 아니던가. 왜 꼭 씨발 중국 응원해야 되는데? 아, 웃긴 새끼들이네.
야, 이건 좀 심하다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솔직히 아니, 스포츠가 그냥 즐기자고 하는 거지. 야, 이렇게까지. 야, 심각하네. 그래가지고 막 지금 야, 막 신상 까고 난리야. 야, 이런 게까지 이렇게 뭐야 이거? 아니, 충분히 토트넘 응원할 수 있지. 얘를 막 아까 봤죠. 막 끄집어내는 거. 끄집어내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이거는. 근데 진짜 이런 그 해외 토트넘을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해외 유학 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 국적이 중국 아닐 수도 있어. 그냥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재벌 2세들, 재벌 3세들, 그 다음에 관료 2세들, 3세들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. 중국의 집에 돈이 많은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대, 관 2세대, 3세대나 아니면 그 재벌 2세, 3세대 요런 애들은 해외로 유학 가면 말 그대로 해외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. 애들이 많이 열려있어. 자유가 뭔지 알고.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보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공산당식의 그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이런 애들을 보는 거지. 그럼 충분히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쵸, 맞아요. 지금 여기 빨간 옷 입고 얘네들 토트넘 옷 입었다고 패고 있는 이런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삐뚤어진 애국심. 정말 잘못된 애국심이에요. 얘는 중국 애는 맞나? 잠깐만. 아니, 이 친구도 진짜 대단한 게 얘는 일부러 도발을 하네. 여기 지금 요 친구 보이죠? 야, 얘는 약간 일부러 도발을 하는데? 뭐 이렇게까지 도발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굳이 지금 이 토트넘 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옷을 벗었죠? 옷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들고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흔들어. 어? 막 흔들어. 그러면서 제스처가 이게 뭐 어때서 막 물병 던진다. 와씨. 근데 얘는 더 흔들어. 이 새끼 깡 좋은 친구네. 굳이 또 이렇게까지 도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. 야, 진짜. 근데 맞아. 딱 봐도 이 친구는 확실히 해외파야. 국내파는 아니야. 맞을 짓을 하긴 하네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,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솔직히 한국 팬들은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. 그냥 뭐 한 쳐다보면서 아, 저 병신 새끼. 뭐야 저 새끼.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겠지. 안 그래? 저렇게까지 뭔가를 던지면서 가죽 끄집어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욕하고 이러진 않을걸? 그렇잖아. 그러니까 저렇게까지는 않을 거야. 근데 그냥 솔직히 우리도 뭐 약간 좀 윗세대 분들은 또 다르지만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래 뭐 저럴 수 있어. 저게 제 개성인 거지 뭐.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거를 간섭할 수는 없잖아. 그래 저럴 수 있어. 하지만 좀 뭐 보기는 좀 꼴사납네. 아, 좀 별로네. 이럴 수는 있지. 모든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너랑 똑같아야 되는 될 필요는 없잖아요. 안 그래? 와, 이건 진짜 경찰 없었으면 얘 진짜 맞아 죽었겠다. 이건 또 다른 사람이야. 같은 사람 아니에요. 토트넘 팬들이 꽤 많았나 봐. 이건 또 다른 사람인데. 와, 이건 경찰이 뭐 해주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. 와, 막 땅이 때리고 막 물 던지고. 야, 뒤에서 차고 막. 그거 때리는 걸 또 찍고 있고 따라가고 웃고 떠들고 옆에서 패드립이나 하고 있고. 뒤에서 차는 건 너무 심하다고요? 여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해요. 일단 욕하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왜 욕해? 얘 자유가 있는데. 하지만 여러분들, 중국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함부로 외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심해. 이건 너무 심해. 아니, 취향 정도는 자유를 가질 수 있잖아. 야, 이 영상 밑에 댓글 어떻게 달렸을까? 아니, 궁금하다. 댓글 한번 보자. 와, 심하네 이건 좀. 야, 봐봐. 뭐야, 키보드 워리어들 기대합니다. 내일 이 친구가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습니다 라고. 야, 못됐다. 와, 심보 봐라. 어?
야, 토트넘 좋아했다고 회사 잘리면 야, 심보 봐라 진짜. 아, 수준 보인다. 근데 와, 심지어 이 사진 올려놓고 이 밑에 이런 댓글 달려. 이 사진 있잖아요. 이 사진 올려놓고 밑에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,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제목은 이거야. 아, 토트넘 팬들 답네.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. 토트넘 팬들한테 어울린다. 토트넘 팬으로서 어울리는 행동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식으로 올려놨어. 근데 그 밑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는 애들 있네. 야, 이런 거 선동하지 마. 이런 말 지어내지 마. 그래도 제정신 달리는 애들이 좀 있어. 하지만 그 반면에 이런 애도 있어요. 야, 맞아도 싸다. 야, 중국 팬이니까 그나마 거기서 끝난 거야. 너 외국 갔으면 그딴 짓 했잖아. 너 죽었어. 라고. 와, 씨. 이게 말이 돼? 지금 이렇게 싸우고 지금 이렇게 끌려나가고 막고 있는데 야, 너 중국 팬이니까 그쯤에서 끝난 거야. 미친 새끼 아니야?